그 노년에 말이야,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또 매니지먼트 하는 그 사람 누구야? 그 저 지금 그 매니저가 소소남 씨라고. 아, 저희도 몰랐다 사실. 그렇다면 두 분의 수익 배분은 몇 대 몇? 방송을 이 좀 오랫동안 하신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좀 있거든. 그러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 무대를 완전히 이제 저 순하명이나 송혜 선생님이시나 지금 다들 저 70, 80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제 한참 후배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운동을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그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거울 삼아 후배들이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된다. 더욱더 저 정도 나이까지 계속 하려면 이 칼로리 에너지 조절 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면전에서 또 나를 형을 지켜 세워주니까 또 내가 또 쥐구멍 없나? 방송이니까 이렇지 뭐. 뜨는 서수남 위에 나는 허참. 두 분의 돈독한 우정만큼 앞으로도 멋진 활약 보여주실 거죠?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강원도의 무코항. 이곳에서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독도사람 모임에서 이번에 특별히 내가 저 진행도 보고 또 우리 7080의 금년의 주인공 우리 박대범 씨가 안녕하세요. 예, 거기서 이제 독도로 가자 그런 노래를 독도는 우리 섬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독도로 가자 이래서 그래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야. 목욕쟁이 탁 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래야 신성한 영험한 우리의 독도를 보는 거야. 신비의 섬 독도야 기다려라 허참이 간다. 근데 부푼 기대와는 달리 날씨가요. 야, 이 비가 와서 되겠나? 큰일 났네. 멀미약 드시던데. 어? 멀미약 드시던데. 나는 잘 타세요? 내가 배 타고 배 잘못 타다가 거제도로 어릴 때 가가지고 한 달간을 거제도에서 생활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방송으로 아이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어. 배가 이렇게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서 놀고 그랬거든. 오늘은 배 제대로 타신 거 맞죠? 자, 독도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되고 7월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독도로 향하는 길. 400여 명의 동호 회원들과 함께 설렘과 기대를 안고 독도를 향해 가는 길. 장장 4시간에 걸친 바닷길을 달리자 하늘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의 신비로운 장소가 그림같이 펼쳐졌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탓에 1년에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고작 50여 일. 청명한 섬의 기운을 받으며 감격적인 첫 발을 뗀대. 정말 꿈에 그리던 것이 여기 쉽게 저만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따라 기가 막힌 날씨가 받쳐줘서 서울은 지금 비 온대요. 비까지 오고 파고도 오늘 그렇게 없이 정말 구름 한 점 없네. 우리들을 따뜻이 잘 맞이해 주시네. 그저 감사할 따름. 독도가 또 다른 말로 섬 이름이 뭔지 알아? 독도요? 네. 우리 섬. 독도라는 이름만으로도 뜨겁게 차오르는 그곳. 눈길을 멈추는 곳곳마다 천혜의 아름다운 비경과 자연의 살아 숨쉬는 숨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그 황홀한 모습에 허참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빠져있던 바로 그때 순식간에 시작된 독도 행사. 뭐야 설마 연습하는 건가? 아니겠지. 전설의 MC에게도 이런 일이.
진땀나게 사건 수습에 나서보는데 역시나 명불허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준비를 마치고 마이크를 잡는 허참. 자, 우리